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인 존 드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했습니다. 미래의 사회를 얘기하면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예로 우리 일자리 감소가 대표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사회의 모습은 디스토피아로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미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에 의한 발전이 가져오는 인류 문명의 교체라고 봅니다. 10년 전 스마트폰 등장하기 이전에 비하면 지금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TV나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은행 관련 업무도 그냥 폰으로 하고, 모든 정보를 얻는 플랫폼이 과거엔 TV, 라디오 이런 대중매체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폰으로 넘어갔고요. 또 쇼핑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것도 심지어는 재택근무하고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이 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었죠. 즉 인류는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그걸 더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는 강제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 대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잘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카카오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제조만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뭘 암기하고 수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애들이 재택에서 교육을 하면서요, 선생님들이 인터넷 일타 강사 강의를 다 걸어 주셨어요. 수능이 교육의 목표라면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왜 가야 됩니까? 일타 강사가 훨씬 더 수능 좋은 점수는 보장하는 걸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무려 30만 명이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세계 7대 플랫폼 문명의 교체기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역량,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사회가 새롭게 무언가를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은 완전히 다르게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 공부 못하면 앞으로 미래 희망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들여다보면요, 공부나 성적이나 학벌이나 어느 대학과 혈연지연 학연을 가졌다든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가 하는 것보다 어떤 스펙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 뭐 웹툰 작가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새로운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발전하고 이 가장 어렵다는 문명적 혁명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는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걸 지금의 대한민국 어른들이 길을 열어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개혁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세정 총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3분의 2가 지금 있지도 않는 직업을 할 거다.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냥 과거의 걸 가르쳐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이 학생들한테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창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 안 하던 것들인데 서류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으로 발전하듯이 과거처럼 있는 그냥 사업만 있는 그런 직업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창업을 할수 있고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회사를 이루거나 만들거나 뭐 이래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을 할때할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뭐 지금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 거의 3분의 2가 한국에 오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막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 과거의 틀에 맞춰가지고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로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데서 그거를 캐치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뭐 금융이니 아니면 창업이니 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일이 이제 쓸모없어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알고 우리가 기억하는 예로서 전화 교환원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전화 교환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바로 자기가 재교육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잃고 잠시 자기가 재충전하거나 아니면 배울 그런 시간이 그런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가 사회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 시스템도 평생교육이라는 게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교육 투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제도권 교육은 초중등고등학교에 들어가 있고 대학교육 정도 쪽 하고 있고요. 사실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돈을 안 쓰거든요. 이런 거를 국회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네이버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IT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기업들은 어떻게 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업의 미래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뭐 PC 시절부터 모바일 시절에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이 세 가지 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로 갈지 예측이 진짜 좀 어렵다. 그때는 그래도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기기를 놓고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꽤 했다면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상황에 또 전면적으로 모든 회사들과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방향이고 이건 저희가 봐도 누구를 막론하고 디지털 없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뭐 심지어 교육 현장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은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할 것 같다. 그리고 네이버 안에서 저희가 없앤 저희의 직무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제가 네이버 와서 일하는 십몇 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이 변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변하면서 개발자들이 왜 그렇게 교육을 회사에 교육을 해야 된다, 나를 성장시켜달라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나 보면 어제까지 썼던 개발 언어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자기는 뭐 개발 언어에 C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C 언어라는 건 세상에 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굉장히 냉정한 환경 속에 개발자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 직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상대하는 다른 직군들도 역시 그 직무가 없어지면 그 다음번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년간 사실 사회가 겪어야 할 변화를 저희 회사는 좀 미리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꽤 많은 이 새로운 직무를 간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거라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우리 오세정 총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 지식을 그거를 다 못 보게 하고 앉아가지고 시험지에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고서 성적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게 또 대학 학력고사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그 성적 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틀리지 않는 교육을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하신 대로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한다기보다 교수나 교사가 편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라라 이게 너희들한테 맞는 거다 이게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러니까 19세기의 그런 시스템 아니면 그 이 분과적인 학문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그것만 배울 게 아니라 옆에 걸 다 같이 배워야 되는 건데 굉장히 그 교육제도나 이런 학사제도 같은 것들이 그 오히려 막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경직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대학, 제가 뭐 지난번에 AI 그것 때문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버클리 대학 굉장히 앞서가는 대학이라고 가서 얘기를 해보면 거기도 역시 너무 사일로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학과 간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커지면서 자꾸 그렇게 그런 경향을 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엄청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표준화된 그 학력고사,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와서도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서울대에서 누가 A+ 받냐는 그 책을 보면 교수가 농담한 것까지 다 받는 애들이, 받아 적는 애들이 A+ 받는다는 거죠. 교수하고 생각이 틀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말을 안 한다. 그리고 교수 말을 그냥 적는다. 이런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고 그런 애들이 그런 애들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그런 거를 조장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는, 대학은 21세기 인재들을 20세기의 교수들이 19세기의 시스템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그 경직되는 게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융합형 인간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난 물리학을 했지만 사실은 사회과학도 좀 알고 예술에도 좀 갔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직장 특히 리더가 되려면 굉장히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적인 것까지 같이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의 많은 교육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야 너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하고 같이 얘기하고 거기서 서로 설득하고 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직도 학교 교육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협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울대학에 예를 들어 보면 학생들이 팀 과제를 내면 오히려 싫어해요. 네.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거보다 각자 시험 문제 내고 그 시험 보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팀을 하게 되면 어떤 놈은 놀고 나 혼자 해가지고 근데 내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다. 네네. 그 보상 못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니 회사 어디 가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는 요새 뭐 이 학자가 돼도 교수가 돼도 논문이 뭐 자 저자가 뭐 대여섯 명은 보통이고 10명 20명 넘겨도 많잖아요.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학교 현장에서는 팀워크를 가르치지는 않고 너 혼자 잘하는 걸 가르치는 거고 애들도 그거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내신 뭐 경쟁하다 보니까 옆에는 항상 경쟁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보다 내가 나는 게 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쟤하고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거를 18년 동안 배워오다 십몇 년 동안 배워오다 보니까 버릇이 되는 거죠. 그 교육의 철학 어떻게 방향을 바꿀 거냐,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냐 할 건가, 그게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 같은 질문입니다만은 직원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학이 어떤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직무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전문가적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오세영 총장님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팀 작업이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적게는 뭐 10명 이내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그게 짧게도 진행되지만 길게 진행되기도 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이 같은 멤버들이 어떻게 진도를 뽑아갈 거냐, 심지어 기업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게 또 뽑지만 또 품질을 또 좋아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각종 협업 도구 툴이나 스케줄 툴, 뭐 커뮤니케이션 툴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IT 기업들이. 근데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대면이라고 하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시절에 이 화상을 통해서 저희가 미팅을 많이 하면서 이 새로운 근무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많아졌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도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화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 친구가 지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특히 글로벌 작업을 하다 보면 외국 분들하고는 더더군다나 네. 이게 잘, 그래서 저도 화상 미팅 할 때는 조금 더 고개를 더 세게 좀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꾸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것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들은 실제로는 새로운 실험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다양한 실험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로의 변화, 그리고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리고 가야 하는 거여서 이게 뭐 전공이든 문과든 이과든 디자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이전에 저희가 뭐 교양 과목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무슨 일반, 무슨 경제 일반, 정치 일반 이런 것들만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 교육 과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거에 그래야지 이제 그걸 이해하는 기술을 결국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해시키는 또 이 중간에 해석자의 역할과 같은 역할들도 저희 내부 IT 기업들 대부분 다 내부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범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시스템 하에서 우리 대학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수요자의 그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보된 역량이 달라지는 것에 따른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대학도 큰 변혁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그럼 어딜까? 첫째는 전문 지식은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건 명백합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전문 지식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뭐 개발자면 개발자, 과학기술, 뭐 배터리의 신기술, 디스플레이, 메모리, 이거 정말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쪽이 대학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류의 표준 문명이 달라졌다면 제일 근본적으로 다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총장님과 우리 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가장 큰 무게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그걸 저는 왜 그렇게 그걸 도출했냐면, 세계 7대 플랫폼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도 이 누군 광고해가지고 자본의 힘으로 막 때려 부어서 자기가 플랫폼이 된 게 아니라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은 겁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최근 올라오는 틱톡, 뭐 어느 하나일 거, 네이버는 뭐 당연하죠. 이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야 가능한 겁니다. 최근 테슬라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 400조를 넘어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 테슬라가 결코 현차보다 나은 거 없어요. 우리는 스펙만 하면, 세계 최고만 하면, 최초의 기술만 달면 다 될 거라고 믿었어요. 원래 일본이 그렇게 성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는 M세대, G세대가 열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애플 아이폰처럼 난 무조건 테슬라 살 거야. 그럼 테슬라 잘 보십시오. 터치로 조정하고 패널로 하고 폰처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새로운 세대, 폰을 달고 태어난 세대는 더더군다나 자기가 열광하는 것만 소비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뭘 담아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란 제조업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팬덤을 담아야 되는데, 마음을 사는 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접으려면 접고 스펙을 줄이려면 줄이고 정해놓은 기술을 주입식으로 따라가서 해결하는 것만이 능력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좋아할까? 4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럴까? 그 답을요 콘텐츠들이 보여줍니다. K-POP도 그렇죠. K-콘텐츠 보세요. 지금 아시아 넷플릭스 시청률 1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일본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 사랑의 불시착. 대한민국 콘텐츠 잘합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영화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1호 기생충.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콘텐츠 파워는 전 세계 마음을 스스로 사로잡는다는 거죠. 제일 황당한 게 베이비샤크입니다. 지금 62억 뷰를 넘어서 유튜브 조회수 2위가 됐어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 벤처기에서 만든 건데 이 정도의 파워를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제조업이 섞이면 되는 거라서 그렇다면 교육에서는 어려서부터 도대체 사람의 사로잡는 게 뭐지? 인간의 마음이란 건 뭐지? 이런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도요.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전 세계 사람을 사로잡죠. 앞으로 아이돌뿐 아니라 기술자도, 엔지니어도, 프로그래머도, 개발자도 진짜 사람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어려서부터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미래 덕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패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오늘 우리 실시간으로 또 우리 미래 사회를 대응하는 토크쇼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